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영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? 굴비죠. 그렇습니다. 이 굴비집입니다. 정말 45년의 세월 동안 절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이 바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정직과 절실로 이 한 가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그래서 정말 옛맛 반찬이 33가지가 나오는 차림상의 한정식이네요. 네. 굴비 한정식, 굴비 정식. 그렇습니다. 예. 굴비 종류만 한 5가지가 되고 그 외 해산물이 모두 다 나옵니다. 조기와 굴비의 그 차이가 뭐예요? 아하, 압니다, 압니다. 아하, 압니다, 압니다. 압니다. 대답하세요. 그래서 큰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. 조기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? 조기 교육. 굴비 교육은 없습니다. 아, 감정 이것 때문이구나. 죄송합니다. 아, 아시는 거 있으세요? 네, 제가. 얘기해 보세요, 브루노 씨. 저기는요, 굴비 말리지 않은 상태. 생물인 상태. 굴비가 소금. 굴비가 소금. 말려서. 말려서 그 굴비가 되는. 그게 굴비예요. 네. 정답이에요. 식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왜? 모를 수도 있죠, 사람인데. 아, 그러네요. 그렇죠. 아, 네. 고기 교육은 좀 실망이에요. 아, 고기 예? 저희가 이 두 번째 음식을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두 번째 음식은 저 상에 있는 음식들 그대로 다 나오나요? 아니요. 아, 나와야죠. 아, 그거 조금 안타깝네요. 네. 기형복귀는 짤 텐데. 그죠, 전 조금 짜요. 남는 안 짜요. 왜냐면 네. 이거를 처리할 때 쌀뜨물에 네. 30분 정도 담갔다가 네. 이게 찍거든요. 그렇죠, 그렇습니다. 네. 우리가 평소에 먹으면 안 짜죠. 보리굴보다 안 짜네. 그렇죠. 예. 식감이 쫄깃쫄깃. 네. 와, 와. 맛있죠. 보리굴비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보리굴비 중에 제일 맛있어요. 극찬이십니다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저기 매운탕 한번 맛보시죠. 미나리가 그냥 과져가지고. 아. 이거는 꼭 미나리가 들어가줘야 돼요. 그죠. 아. 피를 맡게 하는 미나리가 같이 들어가서. 매운탕 맛은 어떠세요? 맛있어요. 매운탕 깔끔하네. 일단 기린 맛이 하나도 못 보시죠. 너무 맛있어요.